안녕하세요. 골프클럽H 김은호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엔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공을 좀 쉽게 잘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저하고 제 공하고 핀의 거리가 한 30야드 정도, 야드로 한 30야드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때 잘 띄우시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그립을 꽉 잡으시는 걸 좀 가볍게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이 그런데요. 자, 그립을 되게 가볍게 잡으신 상태에서 헤드 무게를 많이 느껴주시고요. 뭐 조금 많이 헤드가 이렇게 들어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요 헤드 무게를 조금 바닥에 많이 이렇게 무겁게 툭툭 떨궈내신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요 샷을 한번 해보면요,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바닥에 툭툭 떨어졌을 때 그린 주변에서 훨씬 더 쉽게 공을 띄워서 핀에 좀 더 정확히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니까요. 조금 더 헤드 무게를